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온라인4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새롭게 나온 시즌 KFA 2019 시즌의 K19 시즌 김민재 1카 되겠습니다. 시세가 야 141만원이에요 1카가 86개 오버를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 출신의 급여 15, 189cm, 70kg, 보통 체격의 왼발 2,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85, 슛 53, 패스 64, 드리블 72, 수비 87, 피지컬 91 되겠습니다. 경기 2성, 명성은 일반 선수의 특성은 슬라인 태클 선호, 파워헤더가 있습니다. 자, 뛸 수 있는 포지션은 센터백이고요. 히든 스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속가가 88, 83, 빠른 편이에요. 센터백 찍고는 빠른 편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의 TKI 팀 코리아 아이콘 시즌에 이정수 선수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가성비로 탑1이었어요 거의 1대장이었죠. 파워헤더 있고 빠르고, 그 루트를 또 이어서 가는 것 같아요. 파워헤더 있고 슬라인 태클 선호하고 빠르고, 긴 패스 80, 민첩성 86, 밸런스 83, 대인 수비 89, 태클 86, 가로채기 82, 헤더 94, 슬라이드 태클 88, 몸싸움 94, 스태미너 85, 적극성 94, 점프 88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적극성도 좋고 잘 붙어요. 몸싸움 좋아요. 몸싸움이 중요해. 헤더 중요하고. 아, 좋습니다. 요 정도면 이제 적응도라고 해서 레벨업을 하면은 더욱더 쓸만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은카오카는 얼마일까? 3천만원, 3카는 500만원. 3카여도 뭐 좋을 것 같고. 자, 1카 한번 알아봐야죠. 오른발잡이 김민재. 어디 한번 인게임에 들어가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민재의 개인 전술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올려놓은 영상 보시면 수비 전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시 후방대기랑 소극적 차단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더 알아보기 위해서. 네, 소극적으로 하고 01수삼 해놓으시고, 자, 인게임 들어갑니다. 아, 리트리님이 좀 늦었는데. 네, 자, 이 다음 판 하시게요. 그러면 구단회가 길어? 야. 자, 봅시다. 아, 확실히 무선이라서 편하다. 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이 상대방 우주님, 오른쪽이 명장. 자, 의도적으로 이제 수비적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네, 수비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김민재 선수가, 네, 김민재 선수의 체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김민재 이걸 살렸어요. 야, 김민재가 이걸 또 바로 반응해서 멍청하게 반응 안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네요, 또. 대단합니다. 뛰어올린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니, 왜 이러냐? 이거 이상해. 김민재. 박지성. 손흥민 님 어서 오세요. 김민재. 자, 김민재는 두껍네요. 단단하네요. 로빙 패스. 아, 잘 봤습니다. 야! 패스 정확한 거 보소. 아, 네, 손흥민 슈팅. 아, 까비. 도망자치노 감사합니다. 고정수. 김두현. 김민재 이쪽에 있죠. 오른발이에요. 아, 김민재. 오, 네. 아, 드리블 돌파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자, 김민재가 빨리 복귀해야겠죠. 측면입니다. 렉 안 걸리죠, 손흥민님. 네, 김민재. 아, 이거를 헤딩으로 안 따내고 여유있게 볼을 트래핑합니다. 가슴 트래핑으로. 좀 약간 엇나가네요. 네, 패스가. 도와줘야죠. 네, 나이스 김민재. 아, 좋아요.
손흥만님 추천 감사합니다. 렉 걸리나요 손흥민님? 아 김민재 또! 어 위험해요! 아 네 이거는 김민재 영역 밖이라서 김민재의 잘했다 못했다 유무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김민재가 있는 한 그 주위에는 꼭 이렇게 태클을 해주네요. 렉 안 걸린다고요? 렉 안 걸린다는 아니죠? 아 김민재 투혼 좋습니다. 좋아요. 상대방 또 이제 공격 온다 치고 아 김진수가 막으면 안 되는데요. 네. 자 또다시 이제 공격적인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역습이야. 우리 뭐 이러다 뺏겼어. 이럴 때에 네 혼전 상황이죠. 이럴 때에 어 왜 뒤쪽으로 안 가지? 이거 건전지라서 그런가? 네, 아 김민재 네 볼 수급. 아 렉 안 걸린다고요? 다행이다. 아, 네 빠졌죠. 어 김민재가 약간 볼의 냄새를 잘 맡네요. 골이 아니라 볼, 볼. 박지성. 네. 피아니치. 김민재 들어간 선수. 아이 김민재예요. 아 몸싸움도 좋아서 막 뺏기지 않고 팀도 잘 연결하죠. 네 계속 상대방 들어올 겁니다. 아 김민재 좋아요. 아 흘러나온 볼을 되게 잘 소화하네. 어 아, 좋아요. 지금도 버티고 네,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네 김민재의 볼 커팅으로 인해서 공격이 가능하다. 아주 예측이 빨랐어요. 자 측면으로 들어옵니다. 올라갑니다. 김민재. 네, 나이스 컷. 아, 기가 막힌 수비네요. 네, 이게 또 역습으로 되나요? 이승우. 이승우 슈팅이 아깝습니다. 네.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자, 코너킥. 김민재 저 있었구나. 잘 끊어냈습니다. 상대팀이 빌드업하는 김민재. 아 까비 또 골 넣는 수비수 아니겠습니까 김민재. 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반전에 봤던 김민재의 모습은 이제 공중볼 다툼에 있어서도 상당히 능숙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공 발밑으로 들어오는 패스 차단 아주 잘 볼을 잘 커팅을 했었고 자 위쪽으로 주앙 칸셀루 자 올라갑니다. 네 이럴 때가 위험하죠. 크로스 올렸을 때 아 네 계속 와도 돼요. 자 김민재 쪽을 노리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역습이다 치고 길게 롱패스 빠릅니다. 빨라요. 아 김민재 롱패스 빨라요. 네, 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역습 좋아요. 자, 이럴 때거든요. 자, 저 위에 올라가나요? 크로스가? 네, 뒤로 뺍니다. 갸우키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렉 안 걸리죠,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아프리카. 지금 롱패스를 계속 이렇게 할 때 아주 정확하게 잘 보내주고 있어요. 김민재 KFA 새로 나온 시즌의 김민재 선수 상당히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슈팅 막아내네요.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슈팅 오우 네 나이스 골. 아이고 유튜브 꿀잼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골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민재 리뷰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다 아 시참이요? 네 가능합니다. 네 자 또 이제 김민재를 노려줬으면 좋겠네요. 김민재 선수는 몸싸움도 되는데 아 이렇게 좀 스피드도 갖고 있어서 빨리 커버링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방금도 김민재가 볼 따내고 패스 연결 이런 겁니다. 네, 또 의도적으로 한번 볼을 흘리고 상황을 만들어 보죠. 자, 제가 네 빌드 받아 뺏겼어. 어, 네.
좋아요. 자, 좋은 상황이죠. 네. 이럴 때 이제 카바링을 가든 가야 되거든요. 어, 슈팅! 와, 네. 바로 그냥 접고 나서 슈팅을 해봤습니다. 김민재. 아, 여기서 뺏기나요? 아, 까비. 슈팅. 아, 위험해요! 네, 다행입니다. 박지성. 김민재. 비어 있는 곳을 봐야 되겠는데요. 네. 아, 너무. 아,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 아, 홈런 때리네요.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자, 김민재가 한번 커버링 하러 왔다가 네, 뒤로 빼네요. 다시 한번 연결. 네. 아, 바로 연결. 어, 좋았는데요, 슈팅. 아. 아슬하게 빗나갑니다. 후방에서 이제 빌드업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잘 줄 것 같아요. 김민재가 있다라면. 네, 어, 나이스. 볼도 그렇게 쉽게 안 뺏겨요. 네. 뭐 바보 짓을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말이죠. 네, 제꼈습니다. 좋아요. 자, 이승우에게 패스 좋았는데요. 네. 자, 이승우. 그렇죠. 이승우입니다.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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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고요. 슈팅. 골 들어갑니다. 야. 이승우 선수가 김민재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공격을 또 성공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는데요. 다른 팀 서포터들이 배울 만한 관전 매너를 이 홈팀 서포터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나이스컷. 현재 끌려가고 있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자, 드로잉. 그렇죠. 정말 대단한 팬. 어, 아프리카를 보신 분들 이제는 이제 좀 렉 안 걸리니까 앞으로 참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들. 네. 하지만 이 팀은 정말 변함없이 꾸준히 이제 렉이 없겠지. 올라갑니다. 아, 네, 이런 걸 김민재가 와줘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크로스를 받는 자리 위치가 조금. 풀백, 윙백의 역할에 치중돼 있었네요. 김민재. 아, 손흥민님 또 하셨어. 어서 오세요. 아, 정확합니다. 지금 아, 네, 옵사이드긴 해도 이제 정확하게 연결되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나온 시즌 KFA 2019 시즌의 김민재 선수를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가성비자 진성비예요. 아주 잘 맞고 헤딩 경합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우람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상당히 뭐 이제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